달기롭다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이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내가 우리 사장님 댁에서는 다육이를 분갈이를 해가니까 언박싱을 못하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우리 사장님 요거 제가 지금 분갈이 하려고 나래비 세운 거 자, 이름하고 가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장님 자 뭐부터 할까 우리? 요거 나 요거 이름 모른다고 했던 그 애. 렐레나. 렐레나 우리 얼굴 하나가 얼마였죠? 만원. 만원. 근데 네, 지금 맞아요. 세 개에? 얼마예요? 2만 원. 어? 요거 진짜 색감 끝내주잖아. 이게 네. 저번 주 입고된 거라 내가 가격을 까. 다분히 가고 그 다음 날 입고된.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까먹는 거야. 어, 얘 여기서 렐레나. 요거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 얘가 렐레나인지 나는 이름 모른다고. 나 그래서 언니한테 카톡 보냈잖아. 언니 이거 뭐야 이렇게. 독일어 미시마. 맞아. 렐레나 가격은 2만 원. 그다음에 요거는 사장님. 나라. 나라. 우리 사장님이 골라주셨는데 진짜 이쁜 거 골라주셨네. 나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얼굴. 우리 사장님 딱 좋아하는 얼굴 하나에다가 뒤에 빙그르르 도는 요 타입. 가격은? 24,000원인가? 24,000원. 우리 사장님 제가 지금 요 나라를 키울 수 있는 화분을 제가 저기 골랐어. 딱 맞는 게 있을까? 아니. 아니? 야가 포트 같고 저는 아직도요 화분 포트가 크면 얘가 크다고 생각하더라고. 여기다 자 이렇게 너무 커 쟤는. 아 그런가? 요 라라 여기다 먼노를 심어. 아니 잡아봐요. 먼노 왜도 큰 거야. 우리 사장님 자꾸 먼노를 자꾸 크게 키우래. 어 크게 키워. 맞네. 얘 물 먹고 반응하면 물을 안 먹어서 그래. 자, 아 내가 얘가 네. 그때 이거 예쁜 애 들어왔을 때 네네네 그 세계 식재한 게 있었잖아. 네네네. 그거를 내가 시집 보내고 네. 요거를 두 개 식재한 애가 있었어요. 네네. 요 번노가 명품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갖고 지금 사장님 댁에 요 번노가 제가 진짜 명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명품 번노가 가로세로 지금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지만 얘가 거의 8cm, 9cm 정도의 사이즈감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 번노 또 다부때 번노가 번노 꽤나 많이 키워봤던 다부때 알죠? 명품 번노. 요거 만 원.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네. 이렇게. 예, 이 아이예요. 같은 아가예요? 가격도 똑같았어요, 사장님? 네, 똑같았어요. 근데 얘는 단단하잖아, 지금. 어디? 와, 와, 진짜로. 내가 하엽도 띄워주고. 네네네네네네. 지금 요렇게 지금. 갖고 우리 사장님이 자꾸 저한테 야, 이거 큰 데다 심어. 큰 데다 심어. 계속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 진짜 얘는 명품이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자, 그리고 같은 농장에서 온 거예요, 이거? 쌍두? 네, 같은. 대박. 같은 아이. 우리 쌍두, 얘는 가격은? 15,000원. 15,000원. 외류는 만원. 15,000원 제가 판명상에서 소개했는데, 자, 요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다 여기. 나단. 나단 그렇죠. 너무 예뻐요. 요거 5,000원. 5,000원 사이즈 되게 좋아. 예쁘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나 저기 꼬맹이 그거 좀 봐요. 사장님 찔찔끔한 거. 이거. 어 그거 아니면 그다음에 다부 그 다부 그거. 아, 다부 캐리. 다부 캐리. 여기다 심어. 여기.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여기다는 파랑새 심어. 파랑새. 우리 사장님 자꾸 또 파랑새 자꾸 큰 데다 심으래. 자 파랑새. 사장님 혹시 파랑새랑 모노랑 같은 데서 온 거 아니죠? 맞아요. 그래요? 스타일이 비슷해. 이게 묵히려고 작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스타일이 비슷해. 자, 요 파랑새 사두. 사장님 우리 파랑새 사두는 가격 15,000원. 삼두는 12,000원. 다음에 요 파이브스타는 사장님이 너무 예쁘게 달고는 게 있어갖고 너무 예뻐갖고 뒷북 완전. 요거는 완전 달달. 이게 언제 쪽 건데? 언제 쪽 건데? 요거 18,000원인데 우리 사장님 이거 얼마 주신다고 했죠? 15,000원. 15,000원? 6개 있네 이제. 15,000원? 14,000원 아니고 15,000원이야? 빨리 정확하게 말해줘. 15,000원이었잖아. 15,000원? 네, 거기다 자, 써놓고 이거. 왔어. 써놓고 왔어? 자, 직경 12cm. 요 파이브, 사장님 나 요 파이브 스타는 여기 어때요?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완전 이거, 너무 웃긴다. 덴트라찜만큼 이쁘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덴트라찜에다 비교를 하니까 상상이 가더라고요. 요거. 어, 얘는 아모르 파티인데. 아모르 파티. 가격? 예, 네, 2만원. 조금 냉해를 입었어요. 이게 냉해 입은 거야, 사장님? 네, 냉해 입었어요. 추워서? 네. 아이고야, 세상에. 아모르 파티 3두 군생 가격은 2만원. 2만원. 그리고 점점 나오고 있어. 쟈니. 나 우리 사장님 쟈니 참 좋아하셔. 좋아해요. 칠서버그론의 얼굴에 쟈니 얼굴 꽉 들어가 있죠? 가격? 만원. 쟈니 심어놓은 게.
자리 심어놓은 것도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혼자 가시는 거예요. 자, 자리 10,000원 있고요. 우리 사장님 또 자리 예쁜 것도, 어머, 이거 또 치워야 되겠네. 분갈이 하려면. 다부댁 최애 아보카도 크림도 있습니다. 요 아보카도 크림은 제가 이제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 아보카도 크림, 사장님께서 너무 많이 묵은해여갖고 뿌리 정리하실 수 있는 분만 구매해주세요 라고 판매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보카도 크림 요거 사장님 우리 아보카도 크림 10,000원 아니 이게 그거 두포트 식재료 어머 똑같은 거? 9월 21일 날 했네. 너무 이쁘다. 같은 집 거 두포트 네. 식재한 거. 와 이쁘다 이쁘다. 모양새가 하나가 네네. 자, 이렇게 생겼어. 아,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어머 어머 세상에 한몸같이 잘도 식재해 놓으셨네. 얘가 이렇게 생겨서 네. 얘를 갖다 끼워 넣은 거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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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너무 예쁘죠. 그 저도 저 자니 여기다 좀 놔줘 사장님 갖고 가지 말고. 자니도 저 이제 분갈이 사장님하고 같이 하는데 다음에 요거 화단 사장님 요거 이거 칭찬 좀 해줘 우리.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얘는 두포 탑식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코피 흘려서 발라놓은 것 같아. 진짜 블루베리를 갈아갖고 설탕을 엎어놓지를 않나. 봐봐. 그러니까. 그렇잖아. 너무 예뻐. 그리고 너무 예뻐. 새끼도 잘날 것 같고. 새끼도 잘날 것 같아. 나중에 막 새끼가 이런 데서도 나올 것 같아. 아, 그거 그, 맞아요. 우리 사장님이 영상 생긴 걸 보면 영상 보니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나 진짜 잘 키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독특하게 너무 예뻐. 우리 요 나단은 가격 얼마지 사장님? 화단. 화단. 화 나단은 얘 나. 얘는 나단. 얘는 화단. 얘는 가격은? 만원. 그래서 저는 두포트 합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박싱 아닌 언박싱. 제가 여기서 하는데, 자, 요다육 때 제가 분갈이 하는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참. 저 화분은 제가 분갈이 하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화분 보여드릴래. 자, 내가 다부대기 골라온 화분. 자, 여기. 나 빨리 내 거, 그거. 나 캐릭터 내가 갖다 줘. 다부. 다부 캐릭. 다부 세트. 다부 세트. 72,000원. 대중서. 누군가의 우리 그 세트 이름이 붙는다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다부 세트. 너무 귀여워. 예뻐지겠다. 어머, 나 이렇게 일관성 맥락 없이 이렇게. 나도 그랬어. 그랬어. 맥락 없다, 우리 이제. 근데 이렇게 가요. 난 이렇게. 괜찮네. 나도. 이렇게 윤주 세트. 윤주 세트. 자, 어떤 차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기 머리 모양. 단발머리는 다부, 양갈래 머리는 이윤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난 판매 영상에 나갔었는데 다부댁이 제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기 때문에 다부댁은 여기에다 또 이제 캐릭터 화분 있으면 제가 캐릭터 화분에 다육이를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사인 그 같은 또 그 공간에다가 또 이렇게 매셔줘야지. 요번에 요 화분이 사이즈가 진짜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창 심는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예. 혹시 조그마한 철화 있는 분들 괜찮을 거고. 철화. 군생. 사장님 그 아리엘 철화 그 뭐지 화이트팜. 화이트팜 철화 여기다 심으면 딱인데. 그것도 이쁘고 그다음에 군생이 예. 조금 크다 싶은데도 네. 넘치듯이 심어놓으면 예쁘지. 그러면 이제 그게 작아져서 달궈지면 예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얘 심으려고 요거 이렇게 했는데. 오, 사장님이 야, 지금 좀 크지 않겠니? 양쪽으로 화산석을 박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 화분 좀 보여주면 안 돼 사장님? 너무 좁아. 여기다 담아 이렇게 바구리를 네, 떨어지겠다. 아가 자 아가 이리 와. 자 요거는 와 우리 사장님이 그 우리 고객님이 노쇼여갖고 다부대기 요거 하나 겟. 요거는 요거 사이즈 진짜 좋죠. 가격 2만 원. 그래서 요 화분에다가 뭘 심으면 예쁠까? 여기다 어우 뭐 심지? 여기다 요거 합식할까? 너무 웃긴가? 웃기다고? 괜찮다는 게 웃기다는 게. 여기다 그냥 차라리 또 뭔노? 우리 사장님 시종일관 뭔노야 뭔노. 아, 얘가 너무 예뻐갖고. 그러니까 명품이야. 내가 명품이라고 진짜 했어. 진짜 명품이야. 그냥 모든 예쁜 거. 모든 예뻐. 나 여기 어때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때? 나 이 화분 그래서 한 박스를 얘 보고 진짜? 얘하고 수량도 비슷하게 맞아. 웬일이야. 대단하다. 요거 심을 게 있어야 돼. 아, 이거 완전 좋아. 그리고 요 화분도 여기다가 이것도 이거 심어. 그것도? 이거 심어. 좋아. 그것도 나 이 화분 진짜 사고 싶은데 얘가 아쉽다. 우리 여기다 뭐 심어 니? 그러니까 어저께 그 둥근잎이 지금 그러니까 아니 왜 다 팔았냐고. 없다고 하나도. 나도 없다고. 나도 내 거 뽑아 뽑아서 보냈다. 그 민공관분에 있는 거 뽑아서 드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찾아봤더니 없더라고 사장님. 내가 진짜 너무 예뻐갖고 하는 영상에. 그거 달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4개 시키신 분이 있었어.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3개, 2개, 4개 네. 그런 식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 그 수량이 금방 소진되지. 자, 그럼 마지막 분이 네 개를 달라고 그랬으면, 네. 내가 네 개가 없었어. 더군다나 그분이 늦게 하셨어. 없는데, 그랬더니, 사장님 식재한 거 주세요. 웬일이야. 그래서 그 뽑아서 드렸어. 나 오늘 진짜 나 촬영하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거 너무 예뻐갖고. 미안해. 아이, 미안하기는 나중에 그런 거 좀 갖고 와. 나는 걔가 그렇게 인기가 좋을지 몰랐어. 너무 예뻤어, 언니. 둥글둥글하니? 그래야? 진짜. 정말 나는 예뻤어. 걔가 그렇게 인기가 좋을지 모르고요. 네. 걔가 그냥 너무 적심이 심해서, 아, 이걸 어쩌면 좋아, 이 진상을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그냥 딱 모았을 뿐인데, 네. 와, 맞는 화분을 찾으니까 적심 자국이 딱 들어가면서 너무 예쁜 거야.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고인들한테도 설명을 했어. 적심 자국이 딱 들어갈 수 있는 화분에다가 낮은 화분이어도 괜찮고, 네. 높은 화분이어도 농이어도 괜찮고, 네. 이 아이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네. 적심이 딱 들어갈 수 있는 높이 화분이면 괜찮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저는 그거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비치 프라이드를 키우고 있는 분도 또 사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 맞아. 왜냐면, 네. 나도 이제, 딴 데 비추 후리 때는 조금 뭐라 할까, 생각을 이제 좀 덜 묵어서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지, 덜 묵어서. 걔처럼 그렇게 묵은 걸 만나면. 그래. 짤뚱하니 뚱글뚱글해갖고. 묵은 원래 그렇게 많이 해오는 편 아닌데, 걔를 많이 해왔을 때니까. 많이 해왔는데 다 나갔다고. 세 영상 하나로 다 나갔대요. 왜냐면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나 같아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나도 그래서 저건 진짜 두 개 합식 각이구나 했거든요. 우리 동생, 우리 실장님 뭐랜 줄 알아? 네 개 사시는 분. 다섯 개 사신 분한테 뭐랬냐. 이거 다섯 개 같이 심으려나 봐. 아니, 너무 예뻤어. 다섯 개를 같이 심어도 이쁘겠다. 내가 그랬어. 그렇지 않아? 아, 이 화분만 보면 자꾸 생각나네. 큰일 났네. 나 오늘 아침에, 아, 이 화분이 있었구나. 그랬어. 그러니까, 혼자. 이 화분만 보면 생각나네. 여기다 매칭을 해드렸어도 괜찮았겠다. 자꾸 생각하게 되네. 자, 이번 시간, 언박싱 아닌 언박싱 화분. 여기 지금 우리 요 설화분까지 같이 있는데, 여기 아래 지금 껴있어서 제가 이거 식재를 하면서 맞는 화분에다가 할 거예요. 실제 뿌리를 털면 다육이 수형 뿌리 모양에 따라서 화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항상 화분 세팅을 이렇게 한 다음에 분갈이 시작합니다. 사장님, 저랑 같이 언박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